슈퍼맨이 돌아왔다 271화 함께여서 눈부신 타로 두 번째 도전에 나선 조한 엄마의 우와. 아침이죠. 아빠 바지 어디 갔어? 어 여기 들어와 여기 들어와. 아빠 이거 봐봐. 어 당하다. 혼자 있어. 당하다. 형 나를 다 거부했어. 야 신기하다 눈 뜨자마자 아빠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익숙해진 거죠. 아 잘 노네요 아침에도. 48시간 동안이 저희 가족의 끈끈한 뭐가 생겼나 봐요. 애들이 되게 아, 저한테 약간 좀 당기고 제가 문 열고 딱 들어가면요 애들이 막 깨어나서 아빠 이러면서 와요 이제. 이 찐한 시간 보내고 나면 유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달라진다. 아니, 엄청 뿌듯합니다. 아 저렇게 달려 나오면 얼마나 귀여워요. 피곤함이 다 풀리죠? 오! 막상 하려니까 오! 이거 뭐야? 기적의 셀프 구린. 이거 여기다 넣는 거야? 잘했어. 무슨 요리 하려고? 일식 계란말이. 일식? 일식은 뭐예요? 응. 여보 근데 튀김가루 있나? 여보 혹시 마늘이 있을까? 여보 이거 뒤집게지? 이럴 거면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냥.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여보 계란 흰자랑 노른자 어떻게 분리해? 껍질로 분리하면 되는데. 껍질로 분리한다고? 껍질로? 오 이렇게? 오! 아니 오빠 아니 아 깜짝이야. 이건 분리 안 된 거지. 아, 나 너 흰자 버리는 줄 알았어. 아니야. 왜 아신다고? 아니야 내가 말만 가르쳐줘 가르쳐줘. 이렇게 흰자만 딱 하면 돼. 잘한다. 아까 잘하는 사람 보면 되게 쉬워 보여. 여기 이거 이거는 쓸 거지 오빠. 어머 힘이 저렇게 좋아요? 근데 엄마 아직도 멀었다. 여보 애들이 배고픈가 봐. 아 진짜 좀만 기다려줘. 오 좋은 냄새 좋은 소리. 오 나 맛있는 냄새 난다. 오 야 이거 똑같다 화면이랑 똑같아. 무슨 화면을 보셨길래? 여기까지 똑같아. 표정도 봐. 맞아, 똑같다. 야, 이거 똑같다. 화면이랑 똑같아. 아, 이렇게 하는 거지 마. 어머. 오. 잠깐만 기다려봐. 우와, 아, 파스타 면을. 시작. 먼저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되게 오래 뭐야? 끓여야 되는데? 아, 큰일 났어요. 어떡해. 세상에 아까워. 냄새 맡아줘. 냄비랑 붙겠다, 이제. 큰일 났네. 제발. 돌아보세요. 어? 어, 불 붙었어. 이게 진짜 탄탄면이네요. 어머, 어떡해. 어머, 진짜 저 어떡해. 어머, 세상에. 아버님! 여기요! 오, 뭐야? 뭐야? 문은요? 오! 오 뭐야, 왜 이렇게 뭐야? 세게 하죠? 오! 뭐야? 오! 어머님, 나오셔야 될 것 같아. 뭐야? 뭐, 지금 그거 못 살려, 못 살려. 뭐야? 네. 여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제발 내가 하게 해주라. 제발 부탁이야. 나 오래 살고 싶어, 애들이랑. 부조심한 모든 걸 잃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 그 약간 제작진한테 좀 신뢰를 잃었는데요. 그렇게 카메라를 한 20몇 대를 설치해 놓고는 불이 붙고 있는데 저한테 신호라도 아버님 조심하세요. 그거 어떡하려고. 아, 물론 제 잘못이 제일 큰데요. 우리 사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 같이 만들어 가는 건데. 어떻게 아까운 거. 아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우리 집도 아니라서 여보 조심히 해줄래?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아. 다시? 어, 어떡해. 그런 거 아니지? 나 목숨을 걸고 요리를 하잖아. 연말이 다 식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거 진짜. 아, 그렇구나. 가면 타는 거야? 던져봐야죠. 잠깐만. 탈락. 안 됐어. 정확히 탈락.
익었어, 익었어. 봤어? 자. 어. 어, 근데 맛있겠다. 얼추 그림이 나오니까. 어, 난 치즈도 한 장 올려주면 안 돼? 어, 올릴게. 어, 어머, 맛있을 것 같아요, 계란말이. 아, 저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흰자랑 노른자 분리. 진짜 대박이야, 대박.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범준 아빠 표 아침 식사. 맛있는데? 뭐, 맛있어? 응. 맛이 있어요? 맛있다는데요? 확실히 소스는 사다 써야 돼요. 그럼 소스까지만 넣으면 진짜 큰일 나. 되게 아내가 잘 먹어줘서 애들이 잘 먹어준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어머나 진짜 사랑꾼이셔. 약간 진짜 뭔가 파는 것 같은데? 방송이라서 거짓말한 거 아니지? 뭐 거짓말 측정기 그런 거 없나?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신나서 또 하게 돼요. 칭찬을 받을게요. 봐봐, 어린아이는 거짓말 못해요. 야, 근데 하단 진짜 무슨... 진짜 잘 먹어요. 어머나. 우와. 잘 먹네요. 엄청 잘 먹네. 어머, 잉크. 하단 맛있어? 하단 맛있냐고. 너 맛있어가지고 말로 못하나 봐. 그럼 그때 말 붙이면 안 돼. 아빠 고맙습니다 해봐. 오! 아 이런 또 조기 교육을? 내 아들. 맛있지? 아침 든든히 먹고 범준 아빠와 조아 남매가 찾은 곳은 어딜까요? 우와, 재밌겠다.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네. 오창범주. 오창범주. 아, 저는 안 적어도 돼요? 아, 죄송합니다. 장하다. 장좋아요. 네. 여기 그림을 그리면서 놀 수 있는 드로잉 카페래요. 그림 알았지, 캐피가? 야, 아빠 자존심 걸렸다, 지금. 범준 아빠가 또 미술 전공하셨잖아요. 이상해. 미대 나오신. 왜 이렇게 안 웃기네? 그쵸. 그럼 택도 칠해야지. 빨간색이 없냐? 빨간색? 그럼 내가 만들어서 갈까? 빨간색은 못 만들어. 그건 삼원색이라서 그거는 하나님만 만들 수 있어. 삼원색. 아. 진짜 오랜만에 듣죠. 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다가? 그런 이런 그림 물감 놀이가 아이들 정서 발달에 굉장히 좋대요. 이야. 어, 야, 우리 하다도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정확히 치마에 칠했어. 와, 역시 우리 아들. 나가버렸다. 이렇게 형체를 무너뜨리는 이 추상. 점점 추상화가 되네요. 이래도 아빠 눈엔 소질 있어 보여요. 그렇지, 그렇지. 분사해야 되는데. 아, 저 스프레이의 그 원리를 아직. 아, 그 위에 걸 당겨야 되는데. 누나는 잘하셨다. 어, 봤어, 봤어, 봤어. 어, 봤어. 그렇게. 아, 바로 손잡이를. 어, 그렇지. 어. 아, 왠지 불안한데. 일로 와봐봐. 뭐, 엉덩이를 아, 엉덩이를 빼면 나가는 줄 아나 봐요. 이건 문제 볼까. 오. 해볼래? 어, 네? 그 이게 더 편할 것 같아. 아, 그럼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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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자 먹을까? 자. 작업 열심히 하고. 오. 어? 안녕. 별빛이 내리고. 아, 이거 이성. 친구 아닐 수도 이성 있어. 이성 친구. 뭐야, 하다야? 어, 뭐예요? 적극적이네. 어머나, 친구 너무 예쁘다. 어머, 초면에. 어머, 세상에. 어머! 받았어, 끝났어. 받았어. 어머, 얘. 이렇게 예뻐요? 진짜 예쁘네요. 음악 뭐예요? 어머! 하다야.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완전 넋이 나갔는데요, 지금? 아, 어? 오는 거예요? 어? 어머, 어?
아니, 뭐야, 서로 끌어안어. 이렇게 빨리 돼요, 진행이? 내 누나 같다.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정말 이쁘게 생겼다. 몇 개월이에요? 25개월이요? 어, 25개월? 아, 누나네, 누나. 어, 지지, 이거 먹지 마. 다시 줘야 지지, 되는데. 지지. 아, 물량 공세요? 누나가 또 뭘 안 해. 거절하기 이거 좀 어려운데. 아빠 다시 줘. 아, 신우이 왔어요. 아빠 다시 줘. 아, 갑자기. 야, 바로 가려버려. 네. 저기 테라가 너무 예뻐서 안 들어가겠다는데. 아, 이제. 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이제 본능적인 견제거든요. 괜찮아, 이리 와. 아니, 계속 내주네요. 아유, 뭔가 이상하게 돼버려. 아, 여기까지예요? 아. 그녀는 너무 아름다운데. 모두가 즐거운 이 시간, 단 한 명만이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 추억을 지금 마시고 있자. 한 잔 음료에 털어버려야죠. 어머, 몰래 가서 또 봐요. 하다의 기분 전환을 위해 밀가루 놀이방에 온 범준 아빠. 하다 한번 들어가 봐봐. 아, 공룡도 있고. 우와. 아, 또 왔어. 다시 만났어요. 야, 달려봐요. 아, 언어의 벽이 또 있네. 영어다. 커뮤니케이션. 어, 커뮤니케이션에 저 하다야. 아빠도 당황한 것 같은데. 뭔가 지금 그 접근할 구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밀가루야. 아, 이 촉감이 이상하니까. 괜찮아. 무섭대, 테라 애는. 어? 어?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아니, 아이들 그 처음에 싫었던 걸 저렇게 바로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야, 오, 갔어요. 말빼 등도 너무 귀여워. 어머나, 이제 같이 놀아도 돼요. 와, 좋아, 예뻐. 아이고, 예쁘다. 다음에 또 동네 친구니까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이들과 한참 놀아주고 찾은 곳은? 오, 따뜻하다 여기는. 들어와. 어, 아빠 여기서 공연하는 데거든. 연습하는 데거든. 콘서트를 앞둔 범준아 아빠의 합주실이래요. 엄마가 지금 저기 잠깐 거기 휴가 가가지고요. 애들 보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빠들도. 아, 고생 많으십니다. 아, 고생은 아닙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저 기타 조금만 올려주세요. 와, 아빠 일터가 콘서트장 같잖아요. 너무 부러운데요. 좋았어. 아유, 잘 노니까. 아, 그렇죠. 시끄러우니까. 쿵쾅대면. 조아가 챙겨주죠. 퇴근 시간 전에는 시간이 너무 느린. 오, 이거 너무 좋아요. 저 이 노래 만들어요. 주말만 되면 시간이 너무 빨리.
빨라서 아쉬워. 아, 하다가 이 노래를 참 골랐었죠. 못 자고 사랑의 꿈에 취해 뒤척이는 맘이라도 당신과 함께 싶단 나는 천천히 조아가 좋아했던 노래예요. 아빠. 네. 됐어. 아, 저런 멘트. 나도 나중에 둘째 딸 좀 크면은 어머, 데리고 와서 뉴스 하는 거 보여줄 거야. 어머나 어머나. KBS 이런 거 한번 들려줄 거예요. 아, 좋아요. 이거 한번 불러볼래? 오, 기호강 시간인가요? 이제 그만해. 또 반했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럼요. 아이들은 이게 연습하는 시간이 길죠. 안 되니까. 좋아.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집이 봄에 이렇게 산철 장사를 할 수가 있어. 아, 진짜 현실적인. 산철 장사하는 집안이야. 좋아요. 가업을 방해만 되지. 이거 한철 장사인데 라디오에서도 이제 가끔 자주 이제 좀 만나더라고요. 진짜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와요.